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봅사 관광 중거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발전소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요. 지갑 챙기는 걸 잊지 마세요, 까먹지 마세요 라고 이해하는 别忘了带钱包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 판치수 작은 걸로 드릴까요? 라는 문장을 1로 작은 걸로 드릴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我给您小一毫的吗? 세 번째, 제가 만 원을 할인해 드렸습니다 라는 말을요. 제가 손님에게 한국 돈 1만을 싸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我给您便宜一万韩币了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4강 기본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라는 말은요. 동사, 뿌, 동사, 명사. 동사, 뿌, 동사, 명사. 뭐뭐가 뭐뭐 하나요, 안 하나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라는 말은요. 와요, 안 와요, 비. 이러한 거죠. 샤뿌, 샤유. 샤뿌, 샤유.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라는 말 역시 붑니까, 안 붑니까? 바람. 이러한 거죠. 꽈뿌, 꽈펑. 꽈뿌, 꽈펑.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이걸 응용해서요. 눈이 옵니까 안 옵니까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눈! 이러한 거죠. 어떻게 말할까요? 샤뿌 샤쉐 샤뿌 샤쉐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렇게 올해는요 도전 500문장이란 타이틀에 맞게 군더더기는 설명을 통해서요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 입 앞에까지 갖다 드리는 수업 방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정말 안 먹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는요. 你真的不吃吗? 당신 정말 뭐뭐하지 않으세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안 먹습니까? 라는 말을 다 真的不吃吗? 이렇게 먹다라는 동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그는 정말 안 갑니까? 라는 말 역시 가다라는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他真的不去吗?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자, 나.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당신 우선 보세요. 드시지 말고. 이때 기본 패턴은요. 先 동사, 不要 동사, 先 동사, 不要 동사, 우선 뭐뭐 하세요, 뭐뭐 하지 말고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 우선 보세요, 드시지 말고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보다란 동사, 먹다란 동사를 딱 갖다 끼워서 이렇게 말하겠죠. 你先看,不要吃,你先看,不要吃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당신 우선 떠나세요. 기다리지 말고라는 말 하고 싶을 땐 떠나다 조, 기다리다 덩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你先走,不要等. 그렇죠? 장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쌉니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BA 형용사 dear. BA 형용사 dear. A보다 조금 약간 뭐뭐합니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쌉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땐요. 싸다란 형용사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比这个便宜点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예전이란 말을요. 이첸, 이전이란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 이첸 하우 디얼
be, each, and, how, dear. 여기서 잠깐. 자, 나아지다라는 우리말을요. 즉, 좋아지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 how, 요 단어를 떠올려보는 훈련 바람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드세요라는 문장을 말할 때는요. 만말 동사파, 만말 동사파, 천천히 뭐뭐해 보세요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 있으니 천천히 드세요라는 말할 때는요. 어떻게? 하이요시젠 만말 츠바, 하이요시젠 만말 츠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아직 시간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세요, 둘러보다란 말을 보다란 동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이요시젠 만말 칸바, 하이요시젠 만말 칸바,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下不下雨? 他真的不吃吗? 你先看,不要吃,比这个便宜点儿。还有时间,慢慢吃吧。 자, 이어서 또 쌩쌩 달려보겠습니다. 어제 누구랑 갔어요? 라고 말할 때는요. 跟谁동사了? 누구랑 뭐뭐 했어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누구랑 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제라는 단어와 가다라는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昨天跟谁去了?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러한 패턴을 응용해서 어제 누구랑 영화 봤어요? 라고 말하셨다면 어제란 단어와 영화를 보다란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昨天跟谁看电影了?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모두 다 잘 봤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또 동사 하울럼마, 또 동사 하울럼마, 이러한 패턴을 이용하는데요. 모두 다 잘 뭐뭐 했나요? 이걸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 봤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동사 자리에 보다란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또 칸 하울럼마, 또 칸 하울럼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모두 다 잘 드셨습니까? 라고, 즉 모두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먹다란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都吃好了吗? 都吃好了吗?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하고 싶을 때는요. 不好 동사, 不好 동사, 뭐뭐하기 쉽지 않다. 즉, 뭐뭐하기 어렵다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란 말을요. 말하다는 동사를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不好说,不好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응용해서요. 우리가 자주 쓰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爸爸好,妈妈好,不好说,爸爸好,妈妈好,不好说, 그렇죠? 잘한다. 자, 당신도 드시고 싶으십니까? 라는 말을 할 때는요. 니에샹 동사마, 니에샹 동사마, 당신도 뭐뭐 하고 싶나요? 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도 드시고 싶으십니까? 라는 말할 때 먹다, 드시다, 吃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니에샹吃吗? 니에샹吃吗?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당신도 배우고 싶으십니까? 배우다는 단어 어떻게? 쉐? 쉐? 자꾸 반복되고 있죠? 어떻게 말할까요? 니에샹쉐마? 니에샹쉐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문장입니다.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을 할 때는요. 하할 동사빠, 하할 동사빠, 아주 잘 뭐뭐 하세요 또는
푹 뭐뭐해 보세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하오할 시앙이 시앙바 하오할 시앙이 시앙바 여기서 잠깐 자 시앙이란 단어는요. 먼저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요. 뭐뭐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의미하는 조동사로 쓰일 거고요.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생각하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있어 보이겠죠. 자 이러한 패턴을 응용해서 푹 쉬세요라는 말을 아주 잘 휴식하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오할 쉬우시바 하오할 쉬우시바 그렇죠 잘한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昨天跟谁去了?都看好了吗?不好说。你也想吃吗?好好想一想吧。 자 그럼 이어서 상용 문장을 쭉쭉쭉 딱딱딱 달려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색상 어때요? 라는 문장을 말할 때는요. 닌 쥐에더 주르륵 닌 쥐에더 주르륵 당신 생각에는 이라는 견해를 말할 때 쓰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손님 뭐뭐라 생각하다 이 종류 색깔 어때요? 즉 손님 생각엔 이 종류의 색깔 어때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您觉得这种颜色怎么样?您觉得这种颜色怎么样?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저 옷은 어떠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손님 생각에는 저 옷 어때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죠. 您觉得那件衣服怎么样? 您觉得那件衣服怎么样?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젊은 분에게 딱 맞아요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真适合대상 누구누구에게 정말 잘 어울립니다라는 패턴을 이해하면서 이 문장을 뜯어보면 됩니다. 정말 어울린다. 젊은 사람에게 이러한 구조, 즉 젊은 사람에게 정말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真适合年轻人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출시된 겁니다. 라는 문장은요. 这是今年동사的 이것은 올해 뭐뭐한 겁니다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요. 이 문장을 뜯어보면 됩니다. 이것은 뭐뭐이다, 금년에 새로 나오다, 시장에, 그리고 뭐뭐한 것. 즉, 이것은 금년에 새로 시장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这是今年新上市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문장은요. 원래 동사바 제가 뭐뭐 할게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요. 이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면요. 저 누구누구가 돕다 손님 뭐뭐 해요 라는 구조죠. 즉 제가 손님을 도울게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원래 빵님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자, 보통 주어 뒤에 따라 붙는 라이란 단어는요. 오다란 뜻이 아니라 누구누구가 뭐뭐시라는 행위 주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가 라는 말을 니 라이 내가 라는 말을 원래 이렇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영수증과 카드를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칭닌 쇼하오 삼을 뭐뭇을 잘 챙기세요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해 주세요 손님 받다 잘 영수증과
카드 이런 구조겠죠. 그래서 즉 손님 영수증과 카드를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请您收好发票和卡.请您收好发票和卡.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您觉得这种颜色怎么样? 真适合年轻人。 这是今年新上市的，我来帮您吧，请您收好发票和卡。 자, 안전벨트를 매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칭 동사하오 주르륵, 칭 동사하오 주르륵, 뭐뭐를 잘 뭐뭐에 주세요 패턴을 이해하면서 문장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에 주세요, 매다 잘. 안전띠를, 즉 안전띠를 잘 메워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请系好安全带. 请系好安全带.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라는 이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해 주세요. 잠시 잠깐 기다리다. 그리고 나 저 찾다 좀. 즉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찾을게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请稍等我查一下. 请稍等我查一下. 여기서 잠깐. 보통 찾다라는 의미의 동사는요. 첫 번째 找找 뒤에는 사람이나 사물이 와서 사람을 찾다, 사물을 찾다 할 때 사용되고요. 자, 오늘 보이는 자 차라는 단어는요. 뒤에 자료가 따라 붙어서 자료를 찾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보시면 더 있어 보이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처음 오신 건가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是第一次동사吗? 처음 뭐뭐 하신 건가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그리고 이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당신들 뭐뭐이다. 첫 번째 오다까, 즉 당신들 첫 번째 옵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你们是第一次来吗? 你们是第一次来吗? 이렇게 말할 거고요. 이걸 응용해서 처음 먹어보신 건가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당신들 첫 번째 먹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你们是第一次吃吗? 你们是第一次吃吗?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누우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请在这儿동사. 请在这儿동사. 여기에 뭐뭐에 주세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뭐뭐에 주세요. 손님 어디 어디에서 여기 눕다 아래로. 즉 손님 여기에 아래로 누워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게 되면요. 请您在这儿躺下. 请您在这儿躺下. 여기서 잠깐. 보통 동사 뒤에 따라 붙는 방향 동사, 위, 아래 이러한 동사는요. 동작의 방향을 도와주는데요. 눕는 동작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당샤. 당샤.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우면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몇 시에 모닝콜을 해드릴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요. 您要几点 동사. 您要几点 동사. 몇 시에 뭐뭐 해드릴까요? 라는 패턴을 우선 이해하고 이 문장의 구성을 뜯어보게 되면요. 손님 뭐뭐 하려고 하다. 몇 시에 불러 깨우다. 즉 손님 몇 시에 불러 깨울까요? 이렇게 이해해서 말해보면요. 您要几点叫醒. 您要几点叫醒.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몇 시에 예약해 드릴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땐 손님 몇 시에 예약할까요? 예약하다 동사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您要几点预约? 您要几点预约?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움서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请系好安全带。请稍等，我查一下。你们是第一次来吗？ 请您在这儿躺下。您要几点叫醒？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교재는 없지만 방송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멋진 문장 몇 개를 만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올해 만들어진 겁니다 라는 말은요. 이것은 올해 제조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这是今年制造的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두 번째, 입장권과 잔돈을 받으세요라는 말을요. 문표와 자잘한 돈을 잘 받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请您收好门票和零钱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세 번째, 몇 시에 준비해 드릴까요? 라는 말은요. 몇 시에 준비할까요?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要几点准备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요.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의미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